자, 쉽게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장악하는 그 계엄령은 뻥카였고 본심과 본질은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거에 총력을 다했다. 매우 매우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계엄 사령관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비서실장도 몰랐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죠. 이게 지금 일단은 이 기사를 보시면요. 이게 중앙일보도 아니고 동아일보도 아니고 조선일보도 아닌 스카이데일리라는 이 매체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단독!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를 잡았다. 국정원이 작년 7월부터 1년 5개월이 됐죠. 선관위 서버 포렌식을 했고 정부 차원 첫 확인이 됐다. 대통령실 법원에서 수색영장 거부 우려했다. 검찰 이간을 주저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도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이 큰 듯. 자, 이렇게 목차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일단은 국정원이 뭐 해킹이다 뭐다 일부 포렌식을 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은 거야.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 거지. 그때부터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암암리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때려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헌정사상 정부 차원에선 첫 번째로 이렇게 공표를 한 거고 확인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 감식을 통해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고요. 자, 2020년 4월 15일 4.15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한 전산 조작에 의한,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의혹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그 누구도 아니지 국민들의 노고가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 부정선거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정부가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이렇게 외쳤던 분들은 얼마나 눈물을,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취재를 좀 종합해 보면요. 국정원이 지난해 7월에서 9월 동안 합동 보안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일부 포렌식을 통해 한 5% 정도를 포렌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했다. 자, 이거를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데 1년 5개월 동안 참은 거야. 100%가 될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아, 그러면 또 쟤네들이 무슨 또 뭐네 뭐네 또 지랄 발광하고 그럴 거 아니야. 완전히 목덜미를 딱 틀어지고 빼도 박도 못할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을 때 이것을 다 때려잡겠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 때는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는 쏙 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북 세력들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국회에 이해할 수 없는 의회 독재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귀추가 글로 주목이 된 거야. 또 정보도 흘렀고 또 한동훈이라는 놈이 또 싸바싸바 했겠지. 그 놈이 먼저 알았잖아. 이재명보다도 먼저 알고 개헌 반대한다 이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대. 이게 다 흘린 거야. 윤 대통령이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얼마 전까지도 계속 윤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만반의 준비를 했던 거야. 그래서 190마리나 그 안에 처박혀 있었고 한동훈이라는 놈은 뺏지도 않찬 놈이 거기 기어들어가서 이 쓰레기 18명. 하필이면 또 18명입니까? 욕이네 욕. 그 인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헌법 77조 5항에 의해서 해제 요구를 했단 말이야. 만장일치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 무슨 계엄령을 내놨는데 이런 계엄이 다 있어? 애들 뭐 그냥 뭐 빈총이었대. 심지어는 와가지고 그냥 있다가 뭐 한 2시간 있다 가버리고 문 활짝 열려져 있고 다 들어가고 나부터도 저부터도 야 어떻게 그 안에 190마리가 들어있는 것도 모르면서 계엄령을 선포하냐 이랬는데 다 흘린 거야. 너네 다 들어가 있어. 내가 계엄령 선포하면은 니들 요구할 거 다 알았던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실제로는 선관위를 털었던 거지. 이쪽에다 주목을 다 시켜놓고. 그래서 보시면 헌정사상 지금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거고 국정원이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게 긴급 보고를 했죠. 작년 7월에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5%에 불과한 포렌식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설레발에 치질 않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법원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좌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국정원의 수사 기능이 대폭 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지원이라는 놈도 국정원장이 돼버리고 나라 꼬라지가 개판도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이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고요. 비단 또 5%밖에 포렌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요거를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올렸을 때 문재인이 장악한 이 좌파들이 장악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저러 또 복잡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함부로 대들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1년 5개월 동안 묵혀놓고 계속 수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국정원과 이렇게 상의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이렇게 유명무실해져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보고를 통해 이 검찰 수사를 맡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거를 곧바로 검찰에게 이첨을 하지 않고 딱 1년 5개월 동안 쥐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검찰이 이런 거를 수사하기 위해서는요. 압수수색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좌파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정보화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 또 시간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잘 아는 거지. 특수통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를 1년 5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게 딱 묵혀놓고 있었던 거야. 현행 제도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검찰과 이 법원은 일정 부분 상극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한 몸이었지만 그리고 이 법원은 대부분 좌파의 이 법원의 판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 대법관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부터 그전부터 해갖고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모든 커넥션에는 법관들도 현직 법관들도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처럼 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검찰의 이 부정선거가 의심이 된다. 또 당시에는 5%밖에 포렌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검찰에 넘겼을 때 검찰이 제대로 했다고 쳐. 이거를 영장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아 연루가 됐잖아. 커넥션이 돼 있잖아.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안 한 거죠. 법을 잘 아니까.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때려잡을 것처럼 요쪽에다 딱 얘기를 놓고 부정선거 얘기는 안 했단 말이야. 반부패 세력이라든지 이 종북 세력 척결 이런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정보도 싹 미리 흘려놓고 그러니까 얘네들 올커니하고 190마리가 기어 앉아있다가 뒤통수 맞은 거지.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 모든 언론을 싹 와, 그래서 이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언론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풀어줬던 거야. 니들 190마리가 들어가든 200마리가 들어가든 니네들이 어떻게 나올지 잘 아니까 들어가. 그래서 내가 계엄 선포하면 니네들 분명히 한동훈 이끼부터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수면위로 어떤 놈이 역적인지 배신자인지 한번 보자. 일거양득이죠. 배신자 다 들어놨잖아. 190명 전원 합의체로 계엄을 반대한다.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너네는 그렇게 해. 보도를 싹 다 글로 국회로 모른 거야. 유튜버들 다 글로 가고. 근데 그거 이전에 한참 전에 벌써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를 딱 하고 2분 만에 대기하고 있던 계엄군이 방첩부대죠. 방첩부대. 정보부대잖아. 저희 아버지도 방첩대 나왔지만 정보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털은 거야. 사람들 시선은 이목은 딱 국회로 가 있거든. 언론도 다 적여갖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2분 만에 쳐들어갔다는 거는요. 선관위를 딱 포위하고 스탠바이하고 있고 대통령의 오더만 딱 떨어지면 바로 쳐들어간다는 게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5분 대기줘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야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소식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이 포렌식 일부 아까 말했던 5%만 진행이 됐다 그랬잖아요. 작년 7월에 일부 진행한 결과 악어 선거의 전산 조작 4.19 총선의 전산 조작 여러분들이 의혹 제기했던 것들 이게 확인됐다라는 국정원 간부 이 보고를 받은 국정원장이 즉각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고 작년 7월에 동일한 사실을 교차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크로스 체킹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국정원은 이 사실을 딱 뺀 채로 지난해 10월 10일 합동보안점검 결과를 언론에 발표를 했죠. 선관위 전상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언급했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 고도의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 관련자들, 국정원 관련자들. 지금 벌써 크로스체킹이 돼 있다라는 거야. 이번에는 확신이 됐기 때문에 계엄령이라는 선포를 해갖고 너희는 저쪽에 그냥 놀아, 국회에서. 언론 다 풀어줄게. 보도해. 유튜브도 다 들어가고. 민주노총 쪽의 새끼들 다 들어가고. 190만에 다 들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니네들 몇 시간 만에 기다렸다가 해제 요청할 거 뻔해. 77조 5항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 보세요. 이 좌파들의 말은 들을 게 없어요. 헌법에 준하는 그대로 한 거예요. 너무나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국방장관의 건의를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총리를 거쳤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미리 알았지. 저것들 190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200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요것들이 뭐 시간 있다가 분명히 할 거다. 그러면 나는 헌법 77조 같은 조의 5항에 의해서 헌법을 존중합니다. 예, 해제 요청 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했잖아. 그럼 뭐가 불법이지? 그래놓고 한편으로 미리 계엄군을 저쪽에다 특히 방첩부대 다시 한번 하죠. 저야부도 방첩부대입니다. 방첩부대 정보부 핵심 요원들을 300명 정도를 저쪽에다 투입을 시켜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 니네들 내가 계엄 선포 딱 하면 너 보안사령관 방첩사령관 바로 들어가 털어 선관위. 선관위에 기자 한 명 없었잖아. 국회에 다 와 있었지. 국회의원들 다 거기가 있었지. 제대로 된 계엄령이라면 언론을 장악하고 이재명부터 우원식부터 이런 주요 인물들을 감금을 시켜야 돼요. 구금을 시켜야 돼. 체포해갖고. 근데 다 흐려졌어. 들어가. 그래놓고 스탠바이 시켜놓고 내가 야 방첩사령관 잘 들어. 내가 계엄 선포 딱 하면 바로 선관위 먼저 털어. 2분 만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딱 하고 2분 만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5분 대기조가 아니죠. 그 앞에 딱 스탠바이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군이 오더 딱 받고 딱 들어간 거야. 이게 내가 무슨 가짜 뉴스입니까? 지금 보도가 난리가 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를 했죠. 그리고 국회는 날이 새고 3일 10시 반 정도 했으니까 국회는 날이 새서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비상 계엄 해제 요구를 190마리가 한동훈 플러스 이 배신자 역적놈들 요놈들이 다 가결을 해버렸죠. 자, 요걸 좀 보실게요. 일단 요 역적놈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볼 필요 없어요. 국민의힘의 배심자들만 외우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놈들 계속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음 선거까지 필요 있습니까? 요거 부정선거 밝혀지면 다시 총선을 치러야 될 판인데 부정으로 당선된 놈 싹 다 체포해갖고 가둬야죠. 그리고 총선을 다시 치러야 되죠. 어쨌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신 때린 놈들을 보시면 한동훈은 당연한 거죠. 국회 뺏지도 새끼가 여기 본회의 왜 들어가? 이 새끼부터 체포해야 돼요. 박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아,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주진우, 조경태. 조경태 아시죠? 이런 거 믿지 말라 그랬죠? 전향한 놈들. 한지야. 총 18명입니다. 여기서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섭 김용태가 뭐 중도로 봤을 때 중도인데 왜 국민의힘당에서 뺏지더라 새끼들 어린 놈의 새끼들이 나머지는 싹 다 73년생 대머리 독수리 한동훈의 딱가리지요. 그쵸?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새끼들. 자 벌써 다 드러났어. 배신자 역적놈들 다 드러났기 때문에 볼 것도 없습니다 이놈들은.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1년 반 동안의 치밀한 전략에 한동훈 뒷방 맞은 거야 이 새끼. 야 특수동 후배가 선배한테 대들면 되겠냐?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